가장 먼저 위너 자리에 가장 근접한 팀은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치킨을 가져갔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꾸준하게 높은 순위 그리고 킬 확보를 했던 어제 경기처럼 흘러간다면 위너의 자리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치킨을 여러 팀이 나눠 가져가는 이 구도가 발생한 탓에 맨 오브 더 매치 점수 또한 여러 팀이 나눠 가져가는 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PWS 동아시아 페이지 2 먼저 만나볼 팀은 아프리카 프릭스인데요. 어제 치킨을 가져갔었죠. 다나와이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특유의 중앙에서 이제 버티는 플레이, 다나와이 스포츠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지난 시즌에 많이 보였던 이 움직임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번에는 전력률도 굉장히 잘했었고요. 치킨을 목전에서 두 번이나 놓쳤던 T1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번의 치킨을 획득하면서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게 T1에게 열려 있었거든요. 아, 매드클랜 참 젠지와의 그 위너 경쟁에서 매번 2위를 하면서 좀 아쉬운 결과가 좀 있긴 있었는데 미라마에서 펼쳐지는 위클리 파이널 여섯 번째 매치. 오늘 미라마에서의 치킨을 더할 수 있느냐? 저는 앞선 두 개 매치 정도에서 치킨을 더하는 팀들은 위너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후반부에서 연속 치킨? 그러면서 이 치킨? 이런 구도는 오늘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대부분 팀들은 이 치킨이면 충분히 위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번에도 시작을 ATM이다 또. 야, 싸움꾼이거든요. 네. 자, 언더 위험합니다. 섀도우의 소리탄 날아옵니다. 기가 열렸어요. 와, ATA 참. 와, 아니 그림자처럼 비바람처럼 지금 뭐 덮치고 있어요. 네. 한 명 눕히고 시작했는데 이걸 다시 되치기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교전이 일어나는 타이밍에 아프리카 프릭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좀 더 스프릿 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가는 움직임. 그러니까 이 다른 팀들의 교전 상황에서의 뭐 킬을 가져가면서 개입한다 이거보다는 지금은 자리 싸움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담원기아도 지금 전력이 반파됐습니다. 고쿠리가 화키를 찍었고요. 아, 담원기아 너무 힘드네요. 이거 로키가 매복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렇죠. 근데 자타 디비전에 뒤가 잡혔어요. 네. 이건 변수입니다. 스플릿 포인트에 도전하는 거 아닌가요? 와, 이거 뭐예요? 이거 잡니다! 예, 참, 선생님! 이거 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선생님! 지수보이 선생님! 네! 저는 이거 섬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젠지 출발했어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이제 북쪽 섬 엔딩이 좀 자주 난 적이 있거든요. 자, T1이 정글쪽으로 붙어줬는데요. 아, T1도 이거 서쪽에 좀 배팅을 했다가 밀바 쪽에 배팅을 했다가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결과였는데 위험하죠, 이건? 그렇죠. 같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작점을 가져가는 두 팀의 위치가 똑같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기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맞습니다. 빠르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 이 싸움도 EMPX 2MAX가 가져가면 아직까지는 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도 한 번 더 볼 수는 있거든요. 네. 지금 EMTEC 스톰엑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진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섬 엔딩 아니다. 왼쪽에 걸릴 것이다. 이거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이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EMTEC 스톰엑스가 차지한 이 위치가 걸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저기 지금 그리핀이 지나가고 있는 조그만 섬 하나 있잖아요. 네네. 그쪽 엔딩은 나오나요? 아, 그쪽 엔딩도 나올 수 있죠. 제가 실제로 겪어봤습니다. 솔로에서. 치킨을 먹었었죠. 지옥 같은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아니 들어가는데 한 세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트를 구비한 팀들의 어떤 선택 중에서 상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트를 무태다 올리면 안 됩니다. 1000번에 혹은 10000번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섬 엔딩이라서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구도가 되게 되면은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렇죠. 아이막 선수가 결국 그래서 이런 절벽 지형을 계속해서 넘나들면서 계속해서 상륙할 수 있는 포인트에다가 견제를 할 수 있는 위치 그쪽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고행고 프린스 그리고 그리핀이 힘을 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랫동안 수영했는데 벌써 두 명 잃었습니다. 유니얼 게이밍이나 ATA 그리고 EMTEC 아직 출발하지 못한 팀들은요 보트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냥 킬스 올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타 두 명 기절이에요. 와! 아웃됐어요! 자, 젠지 상륙하는 성공을 했는데 어쨌든 저기가 나루터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주변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기까지 엄폐물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죠. 야자수가 끝이에요. 무인도 같은 곳이에요. 네. 최대한 이쪽에서 머무르면서 모든 팀들을 들어오는 거 쳐내야 되는 그 상황이죠. 아, 참 다행인 것은 보트를 이용한 팀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젠지 입장에서 뭐 급습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리핀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수용해서 넘어와 주고 있는데 네. 탄은 충분할까요? 아, 위트리가 잡힙니다. 어쨌든 네 번째 서클이 완성이 될 때 많은 팀들이 고통에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냥 바다에서 자기 장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운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팀이 매드클랜이나 뭐 236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지금 한 번 더 튀면 그 들어오다가 다 정리될 가능성이 그리핀 두 명. 네, 먼저 선발대로 출발한 인원들이 다 기절해서 여기 투하트 선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투하트가 시간을 벌어주던지 아니면 저기 두 명을 좀 잘라주지 못하면 이거 큰 위기입니다. 남쪽 섬에서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리고 있는 T1입니다. 네, T1도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거 맞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T1에게 강 나오면 수류탄 먼저 던지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수류탄 하나. 자, 일단 미키를 다시 살려보려고 하고 있는 그리핀 선수들이고요. 이거 보트 타고 도망가려고 할 때 동시에 타려고 할 거거든요. 네. 아, 근데 또 사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한꺼번에 타는 그 타이밍 때 투하트가 한방 쐈어요. 날아옵니다. 그래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저 보트만 사수하고 있으면 투하트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매드클랜도 두 명을 잃긴 했지만 섬으로 들어왔거든요. 아, 그렇죠. 만약에 투하트와 댕체를 잡아내고 저 보트의 주인공이 된다면 아, 근데 보트가 거의 보트에 붙어있는 인데요. 네. 투하트 선수한테도 사격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땐 투하트 선수는 그냥 다음 자기장을 좀 기다리면서 반대편 선발대의 호의를 받고 진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보트가 폭발했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제가 중계하면서 봤던 역대급 자기장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선수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뭐 난제죠, 난제. 네. 사실 먼저 누가 들어가느냐인데 제타 디비전은 먼저 들어갔는데도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결국 먼저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착장에서 막지를 못했어요. 젠지의 파상 공세 때문에. 그래서 젠지가 영 치킨이긴 하지만 이게 서클만 잘 이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한번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키를 같이 가져가면서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여섯 번째 매치를 진행하기 전에도 젠지는 28킬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에라도 이 매치를 치킨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1등 뺏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편해요. 뒤쪽에서 안 맞는 각도만 유지하면 헤엄치면서 우리한테 총을 못 쏘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족족 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EM택이나 리뉴얼이 치킨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킬수를 주지 않고 그냥 자기장 밖에서 끝나는 게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오히려 상대 팀들에게 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리뉴얼도 이제 3명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한 명 포탑 두고 헤엄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노닉스 기절에 동시에 엔서지가 올라오는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네, 너무 멀죠. 네. 그리고 다미 선수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아, 잘했네요. EM택 헤이 선수도 끝날 거고요. 자, 리뉴얼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고행고 프린스가 뒤쪽 절벽 라인을 다 먹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머뭇머뭇 하는 거죠. 이거 네. 앞에 있는데 어떻게 가지? 이거 바로 앞인데. 네. 너무 코앞이거든요. 이게 댕체가 변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고기도 못 내밀어요. 네. 아, 수류탄으로 정리해줘. 이건 킬포트 안 주려고. 네, 안 줬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열렸어요. 그걸 젠지가 순간 놓치지 않았던 거고 어떻게든 회복을 한... 저기 기절당한 거 못 지켜내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고기로 3파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젠지는 좀 더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절을 확실히 지키지 않는 선에서 그리핀을 정리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그냥 죽는 게 낫죠. 이건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에바도 갔습니다. 지금 건물 바깥쪽은 좀 허허벌판 같은 느낌입니다. 낮은 지대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고행고 프린스의 네픽스 선수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젠지가 잘 밀고 들어옵니다. 기절 없이 두 명 기절시켰고요. 자, 이거 밀어버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자, 어제와 10킬! 어제와는 다르다! 네! 될 것 같긴 한데요. 폭시가 살아있을 때 고잉고 프린스도 좀 더...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고잉고 프린스가 좀 더 힘을 줘야 돼요. 네, 넷픽스 선수가 뒤쪽에 후방 라인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3인이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본대가 무너지기 전에 그걸 해야 돼요. 자, 넷픽스도 오고 있습니다. 이쪽... 걸렸어요! 걸렸어요! 피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시즈와 넷픽스만 남아있고요. 이제는 데토네이션 게임 화이트도 나오기 때문에 고잉고 프린스도 생각 잘해야 돼요. 여기서 아예 끝장을 보기보다는 두 명이 살아남아서 이젤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즈! 아니, 이러면 데토네이션! 이노닉스! 기절시켰습니다! 와차오까지 위치를 발각됐기 때문에 오히려 데토네이션 게임 화이트가 양쪽으로 나눠졌죠? 네, 센스 못 살리죠? 네! 젠지 치킨각 열렸는데요. 벌써 14킬입니다! 1등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든지. 그렇죠. 마차오부터 잘라야죠. 그렇죠. 여기를 자르게 되면 변덕도 나왔어요. 기절이다. 이제 덕덕만 보면 됩니다. 젠지 15킬이에요. 이러면 이러면 최대 18킬까지 가능한데 이쪽에서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코끼리 뒤통수 열렸고요. 자, 이게 데스티네이션 게임의 와이프 마무리. 자, 젠지 이제 전방을 보면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밀어낼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고잉고프린스 PO에게 다들 홀렸어요. 실제 타격은 네. 지금 돌격 대장 이노닉스가 하고 있거든요. 타격대예요. 여기서 진짜 제대로 때릴 세 명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시즈가 자, 시즈! 시즈! 기절 시켰어요. 어딘지 알아요, 그리고 네. 어? 시즈 강호진! 아수라! 아수라까지! 전부 몰아요, 시즈! 네. 자, 타이밍 뺏으면서 탄을 낭비하게 하고 시즈 감! 시즈 감이! 잡을 것 같은데요? 와! 와! 시즈! 피오가 남았어요! 시즈 탱크예요! 네. 아, 피오! 피오 잡힌! 와! 고잉고 프린스! 시즈 탱크! 03 방산 풀업 시즈 탱크가 나왔어요! 저는 이 캠이 흔들리는 거 고잉고 프린스가 위클리 파이널에 와서 이렇게 치킨을 먹는 이 명장면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팀적으로 얼마나 지금 환희가 얼마나 차오르겠어요. 네. 두 번째 자기장이 굉장히 우측으로 쏠리며 많은 팀들이 섬으로 향했습니다. 일찍 보트를 타고 이동했던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와 고행고 프린스, 그리핀 그리고 헤엄쳐왔지만 자리 싸움에서 승리했던 젠지가 탑4에 들었습니다. 절벽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세 팀의 싸움이 이어졌고요. 그 가운데 그리핀을 잡아낸 건 젠지였지만 젠지를 잡아낸 고행고 프린스가 있었습니다. 자, 새로운 일치킨 팀이 탄생했습니다. 고행고 프린스가 일치킨의 31킬로 2위 자리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바로 시즈 선수입니다. 고행고 프린스의 시즈 선수, 이번 와일드카드부터 합류를 한 플레잉 코치이기도 했는데요. 시즈 선수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6킬 올렸고요. 데미지는 798을 기록했습니다.